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, 올해 마지막 날, 또 썬탐이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서 네, 아, 영광이고요. 그렇군요. 네, 그렇죠. 네, 왕중왕전도 무사히 끝냈고, 2000회 특집 공개 방송도 끝냈고요. 진짜 되게 팬들과 또 만나네. 또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번 연도, 선물 같은 거못 가져가신 분들, 그리고 참여 많이 못 하신 분들, 우리 계속 앞으로 쭉쭉 2018년도, 19년도 쭉쭉 있으니까요. 앞으로 더 많은,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. 네, 올해 마지막 썬데이 기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우와. 왈러스 딥식스라고 딱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. 컴프레서입니다.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자랑하는 컴프레서로 역평이 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9볼트 회로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회로가 18볼트로 바뀌어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좀그 18볼트로 승합이 된다고 하죠. 페달은 일반적인 서스테인과 어택 노브 외에 블렌드 노브를 좀 장착을 해서요. 기타 픽업 그런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좀 좋은 기타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.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. 우선 네, 클린톤이고요. 팬더입니다. 레벨은 12시고, 탁 이렇게 눌러주는 게딱 있죠. 골고루 오른손에 피킹 방법이나 뭐 피킹 세기와 관계없이 스튜디오급으로 쫙 발라주는. 진짜네. 네. 레벨 좀 키워놓으면요. 컴프레서라서 레벨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있죠. 예. 네. 그리고 서스테인은요. 눌러주면서 서스테인이 길어지겠죠. 길어지죠. 예, 그리고 그렇죠. 이제 리듬이나 이런 건 서스테인은 뭐 별로 이렇게 상호 작용을 안 하지만 리드 파트 예. 부분이나 솔로잉 갔을 때 확집으로 들고 약간 길어지고. 네. 그렇죠. 쭈쭈바 생각하시면 돼요, 예. 여러분들.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서 쭉 길게 뽑아져 나오는 뭐 그렇죠, 그런 예. 느낌의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블렌드 여기는요, 드라이 신호와 컴프레서 신호를 믹스하는 그런 노브입니다. 0에 두고요, 레벨을 이제 컨트롤 하면서 볼륨 부스팅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거 엄청 먹는다. 저 지금 엄청 세게 치고 있거든요, 기타. 그렇죠. 앞그첫 피킹 음에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얘는요, 컴프레서는 보통 이제 드라이브나 이런 거에서 RC 부스터? 아니 그냥 저걸로 하시죠. 크런치 박스로 하시죠. 자, 그냥 크런치 박스는 이 정도예요. 이 정도인데? 네, 이 정도에서. 완전 찌그러졌다. 좋다. 네, 지금 여기는 지금 싱글 픽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블렌드를 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얘는요, 만약에 험버커 픽업이나 이럴 때 뒤에 나오는 그런 좀 게인이나 레벨을 높게 했을 때 찌그러지는 그 앞과 끝 음들이 있어요. 짝짝거리는. 네, 그 음들을 블렌드가 정말 이렇게 다져주는 거예요. 블렌드해 준다라는 느낌에. 그래서 아까도 자 봐봐요.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찌그러진 사운드를 네, 이렇게 펌프로 그냥 잡아준 다음에 블렌드를 하면요. 부드러워지죠. 더 앞과 끝의 음의 그런 음압까지도 블렌드해줘서 되게 평평하게 나오게 되죠. 이거 리듬 기타 칠때 좋겠네요. 그렇죠. 리듬할 때 서스텐 좀 줄여놓고 블렌드를 해놓고.
좋다. 네. 참 기분 좋죠. 네. 그리고 마지막 여기 노브, 어택 노브는요. 연주할 때 네. 얼마나 빨리 컴프레서가 반응하는지 결정하는 그렇죠. 네, 노브입니다. 일반적으로 리듬 파트 때는요. 이렇게 낮게 해놓으셔도 상관없는데 리드 톤에서 높게 설정을 하면 어택감이 있죠. 어택감이 있죠. 네, 약간 손맛을 좀 더 더하죠. 네. 줄이면 어택감이 좀 없죠. 그냥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이고요. 얘를 늘리면 굿. 네, 얘는 스튜디오급 컴프레서이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어느 픽업이든 어떤 사운드 앰프든 스튜디오급처럼 세밀한 디테일적인 컴프레서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안에 회로도 굉장히 좀 그거 있잖아요. 그 뭐 로스나 아니면은 다이나 컴프 같은 되게 단순한 애들 있죠. 단순한 애들도 이 안에 지금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1176 같은 컴프레서 있어요. 되게 복잡한 거. 그런 컴프레서의 성능을 좀 결합시켰다고 해야 되나? 다이나 컴프와 그 1176의 그런 좀 뭔가의 고사양 컴프를 좀 믹스시킨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컴프레서를 이제 뭐 잘 안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갖고 있진 않아요. 그렇죠. 한 30명? 30명? 20명 정도 갖고 있는데 그렇죠. 이거를 뭐 물어봅니다. 제자들이. 써야 됩니까? 뭐 없어도 된다는 건데 보통 편하게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. 이게 필요하신 분은 이거 없으면 좀 허전해요. 이게 굉장히 기타 소리를 뭐랄까 윤택하게 만든다 그래요. 그렇죠. 네. 뭔가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게 사용을 할 때 아까도 잽잽이 잠깐 하셨잖아요. 네. 잽잽이에서 오른손 컨트롤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. 네, 근데 이거 해주니까 얘가 해주니까.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오토 같이 해주니까. 세게 치나 약하게 치나 똑같으니까. 네, 거의 음장감의 레벨 차이가 네, 거의 없죠. 없겠죠, 자, 우리 마샬 가볼게요. 굿. 오, 네 가격대는요 28만 5천원입니다. 28만 5천원이면 네. 비쌉니다. 비싼데 그렇죠. 이게 컴프레서 좀 싼 거 있어요. 보스도 좀 싸요. 보스 것도 네. 싸고 좀 그렇게 저가의 컴프레서가 있죠. 있는데 그게 그 저가 컴프레서는 딱 밟으면 밟은 티가 확 나요. 네, 그죠. 확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. 확 이렇게 커지거나 밟은 티가 확 나요. 근데 네. 그렇게 만든 것도 이해가 가요. 왜 네. 컴프레서 귀로 잘 안 들려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돈 주고 샀으니까 역가를 네. 좀 높이자 해갖고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. 근데 그거 진짜 싸구려 소리입니다. 네, 이 정도 돼야 됩니다. 컴프레서가 가격대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 굉장히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요. 네. 컴프레서는요, 음파 파형을 보면요, 확연하게 드러나요. 네. 굉장히, 제대로 예쁘게 배치를, 나온다고 했죠. 배치를 다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배치가 아니라, 네네. 뭐, 그림 그리는 거예요. 막 이렇게 싹 깜깜하고. 곱게 그냥 착. 예. 아, 참 곱게. 예. 결이 곱게 아주. 이거 뭐 말로 설명하시면 예. 설명할 수가 없죠. 네, 그렇죠. 자, 이거 컴프레서는요. 여러분들 홈 레코딩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. 여기서 스튜디오급 홈 레코딩 기타 사운드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와일러스 이 컴프레서가 약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죠. 네. 딥6 정말 기타 사운드를 약간 딥하게 네 그리고 내 손맛을 약간 더 좀 다이나믹한 막무가내 손맛에서 좀 정형화된 정갈한 그런 맛있는 손맛으로 네. 좀 바꿔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. 네.
네, 저번 시간에 시청자 한줄평 달아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릴 건데요. 그 와일러스 오디오 이펙터 그 메스너 트랜스퍼 그 메스너 있잖아요. 이상한 네. 아저씨 라인홀트 네. 메스너 네. 오 이거 진짜 그림이 거의 아방가르드 네,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왜 웃음부터 시작 피구왕 통기타님 아 네, 피구왕 통기타 네. 이분들 유명하죠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없을 땐 너무 허전할 것 같은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해주셨네요 오 좋다 네, 메스너한테 산소 같은 여자라니 네.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네 피구왕 통기타님에게 올해 마지막 썬데이 선물. 그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고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도대체 뭐가 고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네.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여러 가지 컴프레서를 써보시고 마지막에 이걸 써보십시오. 네. 정형화된 컴프레서라고 그냥. 아 정형화된. 네. 네. 컴프레서의 정석. 네, 그렇죠. 이라고 생각을 네.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보다 역가가 높아도 아닌 것 같고 딱 요 네. 정도가 정석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왜냐면은 굉장히 EQ까지 조절되어는 그런 컴프레서도 있어요. 네. 근데 이 블렌드 하나로 여러분들 다. 컴프레서의 양이나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. 네. 손맛이 좀 없다 싶으면은 어택을 좀 넣어서 여러분들 손맛 네. 좀 더 가미할 수도 있고요. 네.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모든 그런 사양들이 이 간단하게 이렇게 조작이 되어 노브들이 있어서 저 컴프레서 사용하는 게 네.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아 이거 되게 더럽네요. 아 그렇죠. 이걸 이 새해에는 뭔가 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뭔가 예쁜 그런 판넬이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블링블링 막 금색 되어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유리판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좀 무리 아닌가? 네. 네. 아, 저 케이크 대 와인 몇 대? 네, 몇? 자, 7.5? 8점. 네. 네. 이거 저희 0.5 이거 불변의 법칙이죠. 예, 딱 예. 맞죠. 항상 0.5 점수 차이. 예. 네. 자, 그러면 와일러스 오늘 딥식스 함께 봤고요. 여러분들 컴프레서 좀 사용을 해 보시면서 자기 톤을 좀 더 공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네. 다음 주에 우리 새해에 또 멋진 기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네.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볼까요? 그렇죠. 네. 새해 맞이 썬데이 타미 간다. 여러분들 안녕.